동생들의 비상을 지켜본 형들이 고우한 전운 속에 비장하게 경기를 준비합니다. 2022 오룡기 전국 중등축구대회 결승전 세종 SKKFC와 전북FC 해성의 맞대결 전해드리겠습니다.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현 감독이 이끌고 있는 세종 SKKFC입니다. 우찬우 골키퍼, 거꾸로 해도 우찬우고요. 곽호수, 김니키타 호노비츠, 전병창, 최지한, 김태현, 염상혁, 서민수, 국수환, 유형근, 우정현 선수가 선발 출전했었는 이대곤 감독의 전북 FC 해성입니다. 안승현 골키퍼, 김선우, 최재웅, 백동욱, 소승민, 문성재, 김가람, 유태현, 천지민, 김인우, 김규민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축구 희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선수들이 이번 오룡기 대회 때 보여줬던 모습들도 정말 이 선수들이 대한민국 축구에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군요. 이제는 전북 FC 해성으로 이 클럽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전북 FC 해성이 과연 이 선배들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을지 이번 결승전에서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선수들이 이제 관중석 앞에 있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팬 여러분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곧바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파란색 상의를 입고 있는 전북FC 해성 반대편 초록색 유니폼의 세종 SKK, 세종 SKKFC입니다. 세종 SKK와 받아두고 동료를 찾습니다. 붙어 달라는 수신호를 조금 보내주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크로스 갔어요. 갔어요. 경기 첫 번째 슈팅 전북FC 해성이 모두를 깜짝 놀래킵니다. 소승민이 순식간에 중앙 쪽으로 움직이면서 아주 좋은 슈팅 시도를 한 차례 머리로 가져갔습니다. 정말 골대 바로 앞에서 슈팅을 가져가 봤었던 소승민 임팩트가 크로스바 위쪽으로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방금 이 소승민의 헤더 슈팅 시도는 정말 또 눈여겨볼 것이 더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에 관여한 전북FC 해성입니다. 뒤쪽으로 떨어졌고요. 박스 안쪽인데요? 경합이 되나요? 그러나 마지막에 나와서 처리합니다. 학년 때는 조금 더 팀플레이가 중요할 것 같아요. 김가람의 프리킥 좋은 위치에서 감겨 올라갑니다. 머리에 맞지 않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비가 오는 그라운드 그 과정에서의 세트피스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었는데 타이밍이 조금 일찍 뜨면서 골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건 거의 폭우네요 지금. 네. 거죠. 그렇군요. 양 팀의 주장 유태현과 김태현 이 두 태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도 오늘 지금 그대로 뒤쪽으로 이어졌는데요. 안승혁 골키퍼 본인도 공을 발로 컨트롤한 이후에 약간 이 한숨을 내쉬는 듯한 동작을 보여주면서 한 차례 숨을 거뒀습니다. 지금은 미끄러지면서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곧바로 골문 쪽으로 향했던 공 안승혁 골키퍼가 4주 경기를 확실히 하면서 공을 처리해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골문 쪽으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렇게 바운드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양팀 골키퍼들이 모두 주목해볼 부분이에요. 이런 시도했었던 김가람인데요 그때는 머리에 맞지 않으면서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먼 쪽으로 감아줍니다. 스코어 1대0 전북 FC 해성이 결국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황 이렇게 변수가 많은 날씨 속에서 이 먼 위치에서의 프리킥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상대방의 실수를 이끌어냈었던 좋은 프리킥 전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전 31분 오늘 경기 양팀의 유일한 균열을 만들어내는 전북 FC 해성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반전 종료가 정규 시간 기준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전북 FC 해성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행운의 꼴이 터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경기 초반 김인우와 우정현 이 두 선수 중에 에이스 견제를 뚫어내는 선수가 누가 될지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인우가 먼저 본인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펀칭 실수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네. 골키퍼의 실수가 이 비로 인해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려도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골문이 비어있긴 했었습니다만 김인우가 끝까지 공을 지켜보면서 왼발로 깔끔하게 마무리 지은 것이 이 선수가 왜 이 팀의 해결사로 불리는지를 보여준 장면이에요. 앞쪽에서 숏바운드가 일어나면서 이것을 하프발리 슈팅으로 연결을 했어야 했던 김인우 선수인데 네, 팀 내 최다 득점을 역시 기록하고 있고요. 오른발 자 이번엔 뒷공간 1대1인데요 이번엔 뒷공간 막아냈습니다. 안승현 골키퍼 이번에는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는 안승현 골키퍼입니다. FC 해성의 전방에는 김인우가 있다면 최후방에는 안승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6강과 8강, 아 8강과 4강이었죠. 모두 승부차기로 올라왔던 전북 FC혜성.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나 좋았던 1대1 찬스. 사실상 이것도 조금 행운이 섞인 기회였는데. 그렇습니다. 우정현이 아, 이 찬스를 일단 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빗줄기는 확실히 조금 소강 상태 접어든 모습입니다. 오른발 코너킥 높게 갔습니다.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고요. 박스 앞쪽에서 오른발 뜹니다. 크로스바를 훌쩍 넘어갔습니다. 최지현. 가진 채 전반전 마무리한다.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김태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2 오룡기 전국 중등축구대회 고학년부 결승전 악천후 속에서 진행된 가운데 전북 FC혜성 김인우 선수의 선제골로 1대0 앞서 나간 채 마무리됐습니다. 또 여의치 않을 때 꺼내볼 수 있는 교체카드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 그렇죠.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경기도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진영 바꿔서 오른쪽 녹색 유니폼에 세종 SKK 그리고 반대편 왼쪽에 푸른색 유니폼 전북 혜성 FC입니다. 과연 전반전과 비슷한 위치 세종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짧게 갔습니다. 먼 거리 오른발 슈팅!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먼 거리요. 거의 하프라인이 조금 더 가까운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감하게 잡아놓고 오른발로 그대로 가마차기 마무리.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도 절묘하게 궤적을 네. 만들어냈습니다. 아, 김태현 선수가 별다른 스텝을 밟지 않고 그대로 본인의 발목 힘을 사용해서 골문을 겨냥해봤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이번 프리킥. 직접 처리할 것으로 보여요. 휘슬이 울렸습니다. 국수와 이걸 막아냈어요. 안승현 골키퍼. 안승현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와 이건 진짜 압도적으로 정말 잘 찼었던 국수환의 프리킥 슈팅이었는데 네. 이걸 안승현이 그대로 예측하면서 정말 좋은 서방. 정말 슈퍼 반칙을 범합니다. 다시 보시죠. 와. 아 어떻게 막았죠? 안승현 골키퍼 오른손을 쭉 뻗으면서. 골대 위쪽으로 쳐냈습니다. 일단 파포스트 쪽으로 가마차기를 시도할 것은 예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 계속해서 그쪽에 네, 트랩을 잘 사용을 했고요. 이번에도 반대편의 공간을 열어줬습니다. 유상혁 1대1 돌파 이후 오른발! 세컨볼! 걷어냅니다. 세컨볼까지 일단은 방어해내는 전북 FC 상황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라왔고요. 헤더! 뒤쪽 흘렀습니다. 공 살아있고 또 한 번 붙여줍니다. 현 두 주장 태현이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왼쪽까지 연결을 해줬습니다. 원터치 크로스 카운트로 자 뒤쪽으로 흘렀어요. 오른발 우찬욱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방금도 스루인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 상황에서도 엿보였지만 수비수를 빼고 미드필더 자원을 넣었다라는 것이 양날의 검인 겁니다. 네. 이 1대0이라는 스코어가 세종 SKK 입장에서 기회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확실히 비가 잦아들면서 선수들의 움직임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김인우. 김인우 살짝 이끌어졌습니다. 그러나 한번 접어놓고 오른발 각도. 오른발이에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장시현 꺾어줬고 돌아서면서 왼발 역구문을 때립니다. 아 전북 FC혜성도 정말 달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오프사이드가 나왔습니다. 이 장면 김인우 선수가 살짝 미끄러지면서 오히려 이 김니키타 호노비치 선수의 타이밍을 뺏지 않았나 그런 효과가 좀 있었고요. 이어지는 공 장시현 거쳐서 왼쪽에 소승민에게까지 연결됐습니다. 이번 대회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는 3분 떨어졌습니다. 반칙 아니고요. 잘 봤어요. 잘 봤어요. 1대1이에요. 오른발! 극장이에요. 극장이 열립니다. 스코어 1대1 동점. 세종 SKK가 후반전 추가 시간에 균형을 맞춥니다. 운명의 3분이 왜 주어졌는가. 자신들을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세종 SKK가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엔 우정현이 본인도 증명합니다. 스코어 1대1 우정현의 동점골. 아 우정현 선수에게 너무나 완벽한 1대1 찬스가 왔었고요. 그 이전에 우정현에게 넘겨줬던 패스가 정말 좋았어요. 아 이렇게 균형을 맞춥니다. 오룡기 결승전 고학년부의 경기 후반전 70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아 이각을 어떻게 봤나요? 거의 노루패스로 갔었고요. 네. 깔끔하게 침투 들어가면서 터치 가져간 이후에 우정현의 마무리까지 와 이런 패스 정말 퀄리티 있는 패스가 나왔네요. 우정현 선수의 위치 오프사이드 선언이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도자기 트래핑으로 받아놓은 터치 이후에
이번엔 안승현 골키퍼를 쫓아냈습니다. 우정현은 사실 전반전에 자신의 1대1 찬스가 무산이 됐을 때 정말 큰 마음의 짐이 있었을 겁니다. 네. 상대 팀의 스트라이커인 김인우는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더더욱이 뭔가 마음의 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마무리를 통해서 팀을 살려놓고 자신도 마음의 짐을 덜어놓을 이 거둬내는 전북 FC의 성. 또 한 번 멀리 걷어낼 때 이렇게 양 팀의 전후반 70분이 모두 끝이 납니다. 세종 SKK와 전북 FC의 성의 오룡기 결승전 1대1 기적과 같은 시간에 우정현 선수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다강까지만 해도 바로 승부차기가 이어졌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연장전입니다. 주심의 휘슬이 울렸고요. 양팀의 연장전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 푸른색 유니폼의 FC해성 오른쪽 녹색 유니폼의 세종 SKK입니다. 수비 두 명이 붙자 뒤쪽으로 빼줬고요. 천지민이 가운데 올려주는 제대로 된 임팩트가 연결되지 않으면서 우차루 골키퍼에게 갔습니다. 천지민의 연장전 후반도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바로 이 장면 천지민 선수의 크로스 어후. 이어지는 쇄도 한 끝이 아쉬웠네요. 이번에도 김인우 선수의 머리였습니다. 네, 정규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됐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연장전 후반까지도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2022 오룡기 전국 중등축구대회 고학년부 결승 세종 SKKFC와 전북 FC 해성의 맞대결 정규 시간 90분으로는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입니다. 김가라 성공합니다.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방향을 읽었던 우차루 골키퍼 그러나 봐야죠. 갑니다. 우정현 들어갑니다. 야 여기서 중앙을 선택하나요? 우정현의 강심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스팟에 섰습니다. 백도국 성공합니다. 깔끔하게 속였어요. 백도국까지 성공. 걸음을 뗐습니다. 김태현 성공합니다. 여유로워요. 김태현도 침착하게 성공. 최재웅 골 들어갑니다. 아, 어떻게 이 중학생 선수들이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죠? 정말 놀라운 침착성을 보여주면서 최재웅까지 성공합니다. 국수환 달려갑니다. 이게 날아갔어요. 달려갑니다. 김인우 성공. 깔끔하게 속였고요. 오늘 전북 FC해성이 확실히 자신들이 어떻게 승부차기까지 결승전에 올라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높은 성공률이고 여기서 키퍼 대결이 나오나요? 우찬우 달려갑니다. 그대로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승부차기에서 4대2로